네, 타이거 우즈가 오늘 대통령 자유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서는 최고의 메달이라고 합니다. 전국 각 지역 한인사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새벽에 내린 비로 LA 지역에는 60도대의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비 내릴 확률은 35%며 비가 내린다고 해도 아주 적은 강우량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주 내내 60도대 중후반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는 5월 예년 기온보다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인의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부주의하게 처방한 혐의로 면허 박탈 심의 대상이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검찰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환자 4명에게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하면서 진료기록을 부정확하고 불완전하게 작성한 혐의로 가주의사면허위원회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남성이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퀸즈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맨하탄 50스트리트과 7레비뉴 교차로를 전기 스쿠터를 타고 지나가다 파토에 빠져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파토 인근에 어떠한 주의 표시도 없었다며 이번 사고는 뉴욕시의 부주의와 경솔, 소홀함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의 아름다움과 독특한 미를 알리는 한복 과정이 메릴랜드 미술대에 개설됩니다. 한국의 한복진흥센터와 메릴랜드 미술대는 오는 6월 3일부터 한복의 역사와 창작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개설해 한복 전문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한복 패션과 역사에 관해 설명하고 한복을 직접 디자인해 만들어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타코마 한인의 사태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우선 승리했습니다. 법원은 공금 유용 논란이 불거져 정정희 전 회장이 지난 1월 26일 타코마 한인 회장직을 사임했으며 이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유효한 만큼 새로운 회장을 뽑을 것을 명령했습니다.